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인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 이민자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중미지역 출신 어린이들의 나홀로 밀입국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인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도주의와 국경 안보가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경제 문제를 눌렀는데요. 하지만 이민개혁의 현주소는 초라합니다. 대부분의 이민 전문가들은 올해 내 이민개혁은 무산됐고 앞으로도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풀뿌리 로비가 또 시작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매년 주관하는 미주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한 컨퍼런스와 함께 위안부 결의안 기념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워싱턴 DC에 정계를 찾는 풀뿌리 활동. 올해는 처음으로 2박 3일간 컨퍼런스를 마련해 풀뿌리 활동과 양성을 위한 교육과 활동 방법, 리더십에 필요한 교육 등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특히 30일 열리는 만찬엔 연방의원 30여 명이 초청돼 미 의회에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을 보여줍니다. 한인들, 풀뿌리 활동가들, 그동안 투표 참여, 유권자 등록했던 전국에 300여 명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요. 하루 저녁 호텔에서 각 지역구에 한인이 있는 그 지역을 책임진 의원들, 지금 목표가 30여 명이, 여야 의원 30여 명이 같은 자리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유태인들만 성공시킨 건데 우리가 이걸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의 한인 시민 활동가 및 한인 단체, 한인사회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정치력의 전국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저 돈 다 그 비용이 안 듭니다. 버스 그냥 타실 수 있고요. 또 호텔에 묵으시면 호텔방 마련해드립니다. 일단 한 2박 3일 시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엔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려 미 의회에 아직까지도 사과를 거부하고 망언만 쏟고 있는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미 정부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상하원 의원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후원금 모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도 후원금 모금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선관위가 공개한 후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정승진 후보는 개인과 기업 후원자로부터 총 17만 575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는 개인 후원자 168명으로부터 13만 9,463달러를, 또 33개 기업체로부터 2만 6,400달러를 모금했으며 기타 모금액도 4,712달러에 이릅니다.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한 지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정 후보가 17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으면서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모금한 후원금 가운데 지금까지 6만 647달러를 사용했으며 10만 9,928달러가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 모금이 캠페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금은 9월 9일 선거 때까지 계속됩니다만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이 이루어져야 더 활발한 캠페인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로서 특히 모금에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 후보와 예비 경선에서 맞붙는 16선거구 현역 민주당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의 후원금 모금 현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랑킴 의원은 9만 9,341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21,069달러를 사용하고 94,964달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0인 선거구에서는 존 뉴 후보가 50만 8,623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반면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13만 2,344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의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를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한 위안부들을 기리기 위한 기린비 건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기린비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유니언시티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집니다. 유니온시티는 오는 8월 4일 정오에 링컨 터널 입구 리버티 플라자에서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갖습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순, 강일출 할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안부 기린비는 9.12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 함께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세워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린비가 세워지기까지는 유니온시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김자혜 씨와 시민참여센터의 지원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동판을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된 유니온시티 위안부 기린비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적 노예로 강제 동원됐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린비를 불불운동으로 세우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세워지고 나니 주류 언론도 다루게 되고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 유니온 시리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이해를 하고 이 기린비를 세울 수 있어서 아주 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니온 시티 시 정부는 기린비 건립을 위해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기금 모금 공연을 진행합니다. 25일 오후 7시 유니온시티 뮤지엄에서 연극 위안 갈라쇼를 개최합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3대 공연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인 뉴욕 미드타운 시어터 페스티벌 공모 당선작으로 오는 8월 8일까지 맨하튼 주얼박스 극장과 링컨센터 무대에도 차례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4일 링컨센터 공연에는 제막식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대에 직접 나와 증언합니다. 이번 기린비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네 번째며 미 전역에서는 여섯 번째 기린비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허드슨 버겐 경전철의 노던 브랜치 라인 연장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전 뉴저지 주지사에 의해 채택된 허드슨 버겐 경전철 노던 브랜치 연장 사업. 저지시티 남부 베이온부터 노스버겐까지 운영하는 기존 경전철 노선을 한인 밀집 지역인 리치필드와 펠리세이즈파크, 레오니아 등을 관통해 인구루드 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012년 공사가 시작돼 내년엔 완공돼야 하지만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 예산 마련과 주변 습지 환경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주변의 입체 교차 문제와 노스버겐에 위치한 69가 다리 건설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역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경전철 관통이 예정된 지역의 타운 시장들이 경전철 건설위원회를 조직해 지원을 약속했고 리치필드 시는 어제 타운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현재의 그 레일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전철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연장 노선이 완성되면 북부 뉴저지에서 맨해튼까지 25분 만에 도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하루 2만 4천여 명의 추가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경전철 연장 사업이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 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 관련 서류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오류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의 처리가 전면 온라인화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이민 사기 방지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적체와 차질을 빚어온 이민서류 처리 및 심사 절차 전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1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종이 폴더로 상징되는 복잡한 이민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이민 관련 서류 처리와 심사가 100% 전산화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당초 지난 2008년 모든 이민과 비이민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산화 디자인 오류와 계약업체의 작업 진행 지체 등으로 이민 업무 전면 전산화 계획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민 업무 전면 전산화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모든 이민 서류가 이민 신청자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통합 관리돼 테러 의심자 색출과 이민 사기 방지 등 이민과 관련된 보안 강화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서류 전산화 프로젝트인 통합 신속개발 서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착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온라인 전산화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 관련 서류는 9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체감 경기는 싸늘하지만 각종 지표는 정상 궤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와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준이 발간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의하면 최근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소매 판매가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번 보고서와 엇비슷하게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금속 및 자동차 산업 부문도 대체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또 뉴욕, 시카고, 댈러스 등 다섯 곳의 경제 성장이 완만하다고 표현했고 나머지 지역은 점진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발간된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은 오는 29에서 30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연준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감축하는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 딜런 의장도 최근 상하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고용 상황 개선이 지속되면 오는 10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노인들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가정에 방문하는 간병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정부는 간병인 서비스 등 메디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60억 달러 규모의 각종 의료 지원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제공되던 서비스가 수혜자의 건강 상태는 변함이 없음에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 중단은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병인 수의자 3명이 지난 1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고령에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서비스가 축소됐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국선 변호사협회 측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해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소규모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형 업체들은 오히려 승승장구입니다. 경쟁 상대가 줄어든 데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인 대형 업소들은 사업망을 확장했고 소형 소매 업소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